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글로벌 곡물 가격이 8개월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식료 쪽에 좀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기업의 4분기 실적 기대치가 낮은데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네, 음식료 섹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섹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호실적을 내는 섹터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식량 가격은 8개월째 하향 안정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뭐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우크라 전쟁 휴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주의 원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6,865kg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원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분의 식료품 가격이 인상이 됐죠. 그래서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회복세도 동반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식료주는 약간의 경기 방어적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 때문에 방어주로서 조금 단단하게 하단을 받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준의 관심주로는 SPC 삼립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식품 판매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식품 기업입니다. 베이커리 부분의 실적이 특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빵의 판매 호조 영향인데 요 영향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동사의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상에 이제 불매운동이 있기는 했는데요. 이 파리바게트 대비해서는 매출 타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의 이익도 본격적으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세 이어지면서 내년 예상 PER이 한 10배 이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이치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10월 달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11월부터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저점을 찍고 버텨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6만 원 후반에서는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위치 7만 7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장기 이평선이 맞닿는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7만 7천원 한번 노려보겠고 손절가는 지지선이 깨지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한 6만 7천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경기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SPC 삼립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아까 특징적인 상황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방산주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고 관심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방산주. 여러분들 이 방송을 제가 이 관련주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방산주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가치주에서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쪽이죠. 이유는 여러분들 딱 추식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장벽입니다. 지금 현재 방산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방산에서 뭐 이집트,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까지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지만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K방산, 우리나라 방산의 업체들은 그 연력이라든지 기술뿐만 아니라 이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누구와 돈을 잘 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할 수 있다.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현재 탑 리드는
방산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어제 기사가 나왔죠. 폴란드에서 폴란드에 이어가지고 루마니아 수출 청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 관계자들이 방한한다는 소식입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냐?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K9 자주포, K2 전차뿐만 아니라 자 일단 청무에 관심이 제일 높다라고 어느 언론사에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특히나 두 번째로는 이 루마니아에 있는 페거라슈에 있는 나토 호환용 탄약 시설 공사 건설 방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탄약의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탑 리더를 달리고 있는 하나와 풍산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 그리고 시장에서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격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요. 딴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오늘 장중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그러나 자 일단 루마니아하고 저번처럼 동일하죠. 폴란드도 동일하게 루마니아도 계약 체결이 나게 되면 급등이 나서 갭상승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전고점 7만 9천 원까지 목표가를 두고요. 자 그러나 만약에 체결 안 하고 막 돌아갔다라고 또 이 돌발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일선과 21선 맞물려 있는 6만 9천 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손절가를 두고 장후반 만약에 이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20일이 지타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매도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손절가 6만 9천 원, 목표가 7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